새로운 식구가 생겼어요. 밴드에겐 정말 큰 변화인데 오늘이 공식적인 새로운 멤버의 첫 활동이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객원 연주자 세션으로 항상 같이 왔었잖아요. 정식 멤버가 됐어요. 다른 멤버들은 태도가 좀 바뀌어요? 어때요? 아, 형들이요? 형들은 사실 연습생 때부터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 알게 된 형들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멤버로 활동을 하면 이제 또 힘든 일도 있고 항상 즐겁지만 않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됐는데 이제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형들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치. 좀 재현이 원래 재밌는 형인데 임하는 자세라던가 애티튜드가 되게 형들이 그냥 다 멋있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밴드에서 드럼이랑 베이스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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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여보. 안녕. 자, 새로운 멤버가 왔어요. 네. 신고식해야 돼요. 아~ 네. 기가 막히죠? 아! 나 순간 주간 아이돌인 줄? 맞습니다. 우리 조성 씨. 네. 첫 번째 출연. 네. 신고식. 뭐 준비했어요? 제가 두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백고동 소리와 백고동 또, 소리. 또 최근에 유행하는 또 드론이라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드론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한번 알겠어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불안하다. 사실 요즘만 들어도 감은 오거든요. 네. 먼저 백고동부터 한번 가볼게요. 맞아요, 맞네. 자, 여기 모든 게 걸려 있어요 지금. 앰플라잉에 앞날이 달려 있어요. 예, 제가 등대입니다. 가볼게요. 자. 네, 했습니다. 아, 근데 선배님 두 번째 드론은 네, 진짜 재밌어요. 드론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탈 뻔했어 진짜. 아, 자, 개인기 준비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개인기에. 네, 죄송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드론의 치인 고라니를 보여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안 날아. 사실 이게 와, 진짜 와, 와, 진짜, 아. 진짜 여기까지가 에피타이저고요. 그러면 네. 네. 제가 이 동생들을 진짜 아끼는 동생들이거든요. 자주 봤어요. 니네 세수하고 와. 수고합니다. 수고합니다. 아니 못 본 사람